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분당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분당 베델교회 담임 전영태 목사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백향목이라 하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7절에서 11절까지는 그 악인이 풀같이 성장하고 흥황할지라도 졸지에 영원히 멸망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말씀에 보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풀과 같이 성장하지만 나중에는 다 불로 태워버립니다. 금방 시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12절에서 15절 말씀에 의인은 종려나무와 백향목같이 발육하고 번성한다고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화과나무, 가시나무, 포도나무 여러 가지 그 나무를 또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를 나무로 또 설명해주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백향목으로 비유된 성도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 백향목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하얀색 향기가 나는 나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또 이렇게 바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백향목 나무는 참 상쾌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제목으로 또 쓰여집니다. 나무가 향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향기 나는 성도가 가장 값어치 있는 성도입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 말씀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성도는 예수님의 향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 향기로운 그 냄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머물러 간 곳에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고 뒷말이 나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던 곳에는 항상 예수님의 그 발자취,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야지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고 또 썩은 사람의 냄새가 나타나고 또 인간의 모습이 보여지고 이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뒷말이 나오면 안 돼요. 항상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항상 처음에 만났을 때보다는 헤어질 때가 더 아름다운 모습이 돼야 돼요. 그래야 또 다음에 만났을 때 더 반갑고 더 또 예수 안에서 또 이렇게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를 가시밭의 백합화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아가서에 보면은 가시밭의 백합화, 바람과 풍파와 모든 환란 속에서 이 백합화는 모진 풍파를 견디고 찔리면 찔릴수록 더 향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환란과 핍박을, 상급과 핍박을 겸하여서 받으라 그랬어요. 이게 바울사도의 말씀입니다. 상급 따로 받고 핍박 따로 받는 게 아니라 그것을 동시에 같이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성도의 삶은 바로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추면서 이 썩어지고 부패된 곳을 우리는 예수의 향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항상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향기, 바로 이 성도의 향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첫째로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 제물이 향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또 교회를 잘 섬기는 거, 이게 바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그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 비싼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것은 정말 그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은 축복은 행함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받을 사람은 복받을 일을 하고 또 매 맞는 사람은 또 매 맞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다 쓰여지는 제목입니다. 귀한 제목이에요. 성전의 기둥이 되고 항상 하나님 쓰시기에 아름다운 백향목같이 그 향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백향목처럼 성전의 기둥이 되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값어치 있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농사 짓는 일입니다. 그런데 농사라는 것은 뭐 농작물을 심고 무배추를 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 농사, 사람을 길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목회자로 만들고 또 사람을 전도하는 사역에 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것, 이것보다 더 값어치 있는 일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백향목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줘야 됩니다. 백향목은 성전 건축에 사용되었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제일 좋은 나무가 바로 백향목입니다. 역대하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때 그 백향목 나무를 사용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바로 교회 일에 쓰여지면 쓰여질수록 더 보람되고 값어치 있고 정말 아름다운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 기둥일 또 교회 기둥이 되어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손과 발의 역할을 또 지체로서 각자 맡은 위치에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이 다 있어요. 각자 역할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의 일이 있고 전도하는 일이 있고 차량으로 봉사하는 일이 있고 또 성가대로 또 봉사하는 일이 있고 또 식당에서 식사 준비를 하고 또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드리고 또 이런 모든 것이 다 성전 건축의 백향목으로 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종려나무 같은 자가 있다 그랬어요. 12절 말씀해 보니까 종려나무와 같은 자를 의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해 보면 또 로마서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의인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전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죄인이면서 의인입니다. 의인이면서 죄인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종려나무와 같이 이렇게 번성한다고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종려나무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강인한 생명력이 있어요. 뜨거운 모래사막에서 그 45도 50도의 그 중동 모래사막에서도 강인한 생명력을 갖고 아주 번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 환난과 풍파와 이러한 모든 곳에서 이 종려나무처럼 이 세상에 그 모든 풍파, 비바람, 환난을 다 겪으면서 그렇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강인한 생명력이 있고 강직합니다. 옆으로 뻗지 않고 휘어지지 않고 아주 곧게 아름답게 잘 자랍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면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열매는 약재료로도 사용되고 입은 또 가정용품으로 또 사용되어집니다. 그 향수로도 사용되어지고 또 몸통은 연기가 나지 않고 잘 타는 연료로 또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종려나무는 불변성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와 같이 사시사철 푸른 종려나무와 같이 상록수처럼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백향목은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장수한다 그랬어요. 오래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몇백 년, 몇천 년을 기본적으로 삽니다. 그리고 장대합니다. 굵고 크게 아름답게 잘 자라요. 그리고 백향목은 또 존귀합니다. 황충의 그 세력이 감히 침범하지 못해요. 벌레 먹지 않습니다. 썩지 않습니다. 존귀하게 왕궁과 성전을 짓는데 이 백향목 나무가 사용되어집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우리의 육신은 늙으면 모든 것이 새하나 신앙생활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날로 새로워집니다. 날로 더 새로워지고 오랜 삶을 통한 지혜와 또 이해력을 또 더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중직 원로 또 은퇴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면 그 교회의 무게중심이 딱 잡혀서 아름답게 또 많은 아들, 손자, 며느리들이 아름답게 잘 열매를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또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다 제목입니다. 인재양성, 주일학교 교육, 또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그렇게 또 잘 자라야 됩니다. 종려나무 같은 자, 백향목 같은 자를 성장시켜서 교회의 기둥으로 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사용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온천하 만물도 모두 다 쓰임받다 갑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 앞에 다 쓰임받다 갑니다. 구원을 위해서, 제1 목적이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도 사용되어지고 온천하 만물이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다 사용되어지고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되냐? 다 불살아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갖고 사는 거예요. 그 믿음 갖고 여러분 항상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의 것이 전부 다 내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를 쫙 펴고 당당하게 항상 웃으면서 밝게 살면은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흡족하게 해드려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이 속삭이는 자녀들이 있으면은 또 쥐어받고 싶지만은 그래도 자녀이기 때문에 불쌍한 마음이 들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수 이상우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는 발달장애 큰아들을 뒀는데 처음에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인정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원망 불평하고 또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장애의 아들을 키우면은 그 부모님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막 찢어집니다. 엄청나요. 그런데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까지 많은 세월이 흐릅니다. 기도하면서. 그래서 지금은 그가 어떻게 간증을 하고 다니냐면은 그 스승 같은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많이 배운대요. 그래서 스승 같은 아들.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의 교만함을 깨닫고 가수로서 상도 많이 받고 또 돈도 많이 벌고 사업도 번성하게 잘 됐는데 자기 자신의 교만함을 깨닫고 또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더 감사함으로 또 그 어린 자녀를 키우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스승 같은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그 부활의 김태우도 또 아들이 자폐라고 합니다. 자폐야. 그런데 그 어린 자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큰 축복을 받았다고 이렇게 또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바르게 또 하나 귀하게 쓰임받는 것, 그 하나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호흡이 있어서 감사하고, 생명이 있어서 감사하고, 움직일 수 있어서 감사하고, 걸어다닐 수 있어서 감사하고, 범사에 다 감사하라 그랬어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전부 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감사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너무나 감사해요. 정말 우리가 살아있어서 감사하고, 호흡이 있어서 감사하고, 생명이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있어서 또 감사하고, 또 양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설교할 것이 있어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또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부흥사로 또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감사는 더 큰 감사를 우리에게 막 쏟아 부어주십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그 신앙 고백처럼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나무에 열매 같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기뻐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 고문을 당하고 모진매를 맞고 그러면서도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너희들 기뻐하라. 나 안 죽었다. 너희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게 또 기뻐하라. 그 상황에서 여러분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고 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니까 우리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와 함께 더불어서 사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모두 다 제목입니다. 우리는 그 백향목처럼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이 좋았더라 그랬어요. 우리는 곧게 자라는 나무가 백향목이라 그랬어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나무는 소나무입니다. 사시사철 변하지 않는 소나무. 그래서 적송 붉은 소나무가 있어요. 쭉쭉 뻗어 올라가서 하늘을 막 찌릅니다. 그래서 하늘이 안 보여요. 이와 같이 한국 사람들은 소나무를 좋아하지만 중동 사람들 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백향목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백향목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앞만 보면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앞만 보면서 걸어가면은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사는 그 삶이 행복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실족당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앞만 보고 갈 때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하여 가면은 끝까지 믿음 지켜서 십자가 바라보고 나가면은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이 승승장구하는 승리하는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서 끝까지 믿음 지켜서 승리한 것처럼 백향목의 신앙으로 승리했습니다. 요셉이 종살이로 팔려갔지만은 그는 낙심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2인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백향목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썩지 않고 벌레가 오지 못합니다. 그 잘 썩지 않고 또 벌레가 들어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항상 그 향기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백향목처럼 이렇게 향기를 나타내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그 냄새를 맡고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 몸을 병을 일으키고 또 어떻게 됩니까? 가론유도와 같이 예수를 파는게 되고 이렇게 돼서 베드로가 또 아나니아 삽비라가 또 그 사단이 그 마음속에 가득하여 헌금을 속이고 막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막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벌레가 먹으면은 죽습니다. 병듭니다. 마귀라는 그 벌레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에 신앙이 병들고 육이 병들고 영이 병들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거예요. 썩지 않고 벌레가 먹지 못하는 백향목의 신앙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시사철 푸르고
강한 백향목 늘 푸르고 비바람 태풍 환란 모진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단단한 그런 백향목과 같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게 사시사철 푸른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나님 앞에 바로 말씀에 바로 세워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돼요. 신앙의 절개. 요즘에 마지막 때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찾아 헤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백향목과 같은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는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은 그 신앙이 사시사철 푸르고 백향목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원문 해석을 해보니까 에레즈, 푸르고 힘이 강한 나무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백향목이라는 그 원어는 바로 에레즈, 푸르고 힘이 강한 나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이와 같이 푸르고 힘이 강한 나무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때 우리는 원수 사단 마귀와 싸워서 이기며 승리하는 승승장구하는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과 같이 하나님 앞에 바로 또 세워지게 되고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싱싱하고 열매를 잘 맺는 것처럼 성도가 바로 시편 1장에 나오는 시내가에 심기운 백향목 나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열매를 맺혀나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잠시 잠깐 왔다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는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열매 맺는 성도의 수준 높은 성숙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